자기소개 먼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게이밍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. 약간 4연패 할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연승 이어가니까 좀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좀 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진짜 처음에 약간 적응을 잘 못한 거인지 해서 좀 제 실력이 다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그럼 풀기 위해서 어제였나? 아, 그저께나 오늘은 뭐 청심만 먹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뭐 계속 뭐 긴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했어요. 그냥 저희 할 거면 잘하고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딱히 특별한 준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. 네, 단식 메타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좀 지나니까 아쉽네요. 네. 르블랑이 그 원래 좋았던 아트록스 아칼리 이렐리아가 너프먹어가지고 그 다음 티어였던 르블랑이 좀 자주 나와서 티어가 엄청 높은 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했어요. 네. 조이나 뭐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저 야스오도 많이 하고 네이두개 정도. 제일 자신 있는 거.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좀 학원형이 잘한 건 맞는데 그 저나 뭐 정글 바텀도 엄청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원맨 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둘다 약간 장단점이 다 달라가지고 좀 서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부족한 점을 약간 커버칠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좀 선의의 경쟁인 것 같아요. 서로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. 아쉬웠던 경기는 샌드박스전의 마지막 세트 때 저희가 진짜 거의 다 이겼는데 저희가 실수 몇개한것 때문에 게임이 져가지고 너무 아쉽고 짜릿했던 경기는 개막전 때 약간 제가 젠지였을 거예요. 젠지가 강팀이잖아요. 그래도 전 시즌 해온 거에 있어서. 근데 그냥 2대0으로 손쉽게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원래 서부였는데 한번 강등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여서 이번에는 꼭 강등 안 되고 서부로 끝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한화 요즘 엄청 많이 잘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준비를 열심히 해서 실수하는 모습 안 보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이요? 찰코 때 비하면 그렇죠? 약간 찰코 때는 한 3명? 그랬는데 팬 사인회 하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네. 느끼고 있어요 약간 4연패 했을 때 그냥 남은 경기는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마지막 경기도 꼭 이기겠습니다. 꼭 한화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